8월 25일이고요. 오늘 지난번에 풀밭에 심은 고구마 있는 한송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는 이 정도면은 풀을 잡아가지고 크게 뭐 지장은 없고요. 오늘 들어온 주된 목적이요, 무배추를 좀 식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항암 배추 72구짜리인데 듬성듬성 많이 빠졌고요. 요거는 일반 배추 72구입니다.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배추 심을 곳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. 지금 비료 뿌려놨습니다. 뿌려놨고 이제 한번 갈퀴질을 잠깐 할 거예요. 지난번 들어와가지고 열무를 심었는데 야, 뭐 아주 벌레가 대단합니다. 야, 그래서 오늘 방제를 하고서 나가야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조금 일찍 먹을 생각에 배추도 파종을 했어요. 요게 배추 파종한 건데 잘 났습니다. 그 다음에 잘 자랐는데 아주 벌레 투성이에요. 그래서 아주 이게 뭐 없습니다. 없어. 그냥 곰보에 그냥 빵빵 뚫리고. 그래서 요거는 약을 주고 좀 기다려 봐야지 되겠고요. 옥수수도 풀밭인데 그래도 비료 지금 조금 전에 뿌렸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풀 속에서도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통통해질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풀을 안 잡아도 됩니다. 네, 저 뒤편에도 옥수수가 보이고 그 옥수수 뒤에는 지금 들깨인데 풀밭이에요. 그래 앞쪽은 콩밭인데 지난번에 그 풀을 뽑고 고랑에 풀을 뽑고 나갔는데도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뭐 열흘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풀천지라 풀을 또 깎고 있어요. 원래 오늘 목적이 풀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음번 들어와서 예초기로 돌리면 깨끗한데 일본어 표현에 그 미치쿠사오 쿠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도중에 딴짓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이거 풀 작업을 이 낫으로 하는 거를 여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도중에 딴짓을 지금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 미꼬라는 낫으로 표현했는데 깔끔하기는 하죠. 콩도 지금 잘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태평농법이 무농약 그 무제초제 농법이 뭐 좋은 거는 아닌 듯 싶어요. 손이 많이 갑니다. 내년에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 홍벽 쪽 저쪽에도 콩인데 아주 풀밭입니다.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요 고구마가 잘 됐습니다. 고구마 요쪽에 고구마하고 콩 콩은 풀 관리가 돼서 그래도 희망적이고요. 네, 배추 식재가 끝났고요. 네, 항암배추 이쪽에 심었습니다. 105구짜리인데 죽은 게 많으니까 한 80여 개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반 배추 이것도 105구짜리 그러니까 7, 80개는 좋게 될 겁니다. 80여 개 되겠죠. 이렇게 심어 놨고요. 네, 한쪽에 콩밭은 풀을 다 깎았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틸 거예요. 수확 때까지 그대로 할 겁니다. 가을 풀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콩 달리면서 지금 벌써 달렸으니까요. 그래서 수확 때까지 잘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에 옆구리 쪽에 전뿌림으로 해가지고 김장무 좀 심고 이제 철수를 하겠습니다.
예, 그래도 오늘 무덥다고 하는데, 꽤 선선했습니다. 일하기가 아주 딱 좋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배추 커가는 모습 효치로 또 올려보겠습니다. 예,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